지금 화면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오늘 무슨 뭐 상황버섯이야 아니면 영지버섯이야 차가버섯이야 이렇게 버섯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그냥 쌀 아니에요? 이렇게 오,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맞아요. 그래서 백령 농가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입니다. 아. 우리가 버섯 하면은 왠지 좀 몸에 귀하고 내 건강과 내 몸을 위해서 좀 챙겨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자, 근데 맞아요. 보시면 이렇게 유기농 현미에 세상에. 그대로 배양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말 오! 쉽고 간편하게 밥 지으실 때 그대로 불리셔가지고 같이 밥과 함께 뭐 밥으로 만들어도 좋고요. 아니면 숭늉으로 약간 차처럼 드셔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상황, 영지, 차가버섯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만약에 나는 그쵸.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신다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불려주시면 되는 거고요. 아니면 나는 약간 쫄깃쫄깃 살아있는 식감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요. 저희 그냥 요 상황버섯살 뒷면을 보시면은 적당히 불려서 요리해 드실 수 있는 레시피가 적혀 있습니다. 그대로 맞아요. 해주시면요. 이렇게 식감도 살리면서,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이렇게 쉽고 저작 운동을 많이 하면은 괜히 더 정신이 또랑또랑해지는 그런 맞아요, 느낌? 맞아요. 완전히 건강한, 그런 건강이 뿜뿜으로. 아, 그럼 저도 이제 라이브 시간이 얼마 남지 우와, 않았기 때문에, 드셔보세요. 일단 이 향이, 아, 너무 좋죠. 진짜 이거는 향만으로도 맞아요. 왠지 내 몸을 위한 한 끼가 시작되겠다. 맞아요. 정말 건강한 그 내음이 가득가득 퍼집니다.